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죠. 네. 게다가 이제 상반기 공채가 시작된 기업도 있고 다음 주 3월부터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면서 취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잡정부센터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취준생들의 부담감을 한껏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전공별, 분야별로 2019년 채용시장을 전망해 볼까 합니다. 드디어 공채 승리를 위하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쏙쏙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이 완전 정복해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금융권 취업의 지존이죠. 미스터 뱅쌤, 커리어 컬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 그리고 떠오르는 젊은 피, 더 빅스터디 이건 강사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2018년도 금융권 채용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고 2019년도 채용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두 분한테 지난 하반기에 주요 시중은행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쯤 제자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뱅쌤 제자들은 어떤 편인가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 채용이 거의 전 시중은행이 다 채용을 했어요. 뭐 국민은행부터 농협은행까지 총 6대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2,500명 정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들어갔던 분들, 들어갔던 우리 뭐 제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 취준생 분들은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 지금이 연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월 말부터 연수를 시작해서요.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서부터 이제 지점 배치를 받았고 국민은행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연수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신입 회원들이 3월 달을 스타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고 네. 지금 이제 연수 끝나고 이제 뭐 들떠 있는 이제 신입 지점 배치받는 그 들떠 있는 주간이죠. 예. 이게 대학교 새학기 시작하듯이 이제 새로운 지점에 가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돼서 더 설렐 것으로 보입니다. 건쌤 제자들은 좀 어떤 편인가요? 방쌤 말씀대로 지금 이제 다 각자 연수가 끝나가지고 이제 막 지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점 배치 받고 나서 연락이 와요. 네. 아, 이 점이 좀 좋은 지점이냐. 아. 내가 좀 잘 배치를 받은 네. 게 맞냐. 아니면 지점에 첫날 가는데 뭐 사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도 하는데 설렘만 뭐 이런 걸로 신학기 맞이하듯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제가 했던 방법을 좀 활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갈 때 막 비싼 걸 사가기보다는 쿠키 하나에다가 쪽지 써서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돌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첫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적응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렇구나. 이게 은행 지점 중에 아까 말씀하신 안 좋은 지점? 뭐 안 좋은, 좋고 안 좋은 건 없겠지만 가장 바쁜 데가 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신입 회원들이 들어가면요. 은행 지점들이 보통 이제 우리 큰 은행들은 전국에 한 천 개가 있습니다. 네. 지점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우리 서울로 따지면 강남역 사거리처럼 이렇게 딱 스마트한 지점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소위 서울 안에서도 뭐 시장 통해도 뭐 지점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입 회원들이 이제 지점을 배치받고자 하는 곳들은 주로 좀 번화한 곳, 그 다음에 좀 유동 인구가 좀 있고 좀 이제 그 화이트 칼라 분들이 많이 고객들로 찾아오는. 이런 지점들을 선호하는데 그런 지점들에만 다 신입 회원들을 다 배치시킬 수가 없으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남대문 시장 지점, 동대문 시장 지점 이런 그 시장 쪽에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배치받는 그 이제 우리 신입 회원들은 살짝 디프레스가 되기도 하고 내가 뭐 연수원에 있으면서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내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또 뭐 단기적인 거니까요. 한 2, 3년 지나면 또 한 번씩 또 지점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적응을 해서 영원히 시장통에 계시지 마시고 시장통에서 번화한 곳으로 빨리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럼 제자들이 원하는 금융권에 입사해서 쌤들 정말 많이 뿌듯하셨을 텐데
그 입사한 제자들을 성적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건쌤 제자들은 어떤 편인가요? 일단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상반기나 하반기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내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실제 통계를 내보고 나니까 물론 아예 없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인 스펙이라고 한다면 토익 점수 정도는 한 900점 전후 그리고 자격증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대외 활동으로 인턴 경험이 한 가지씩은 꼭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진짜 가점 요소로 활용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험적인 부분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던 친구들보다 자신의 역량이라든지 경험을 좀 아울러서 녹이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면접 결과도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 금방 우리 그 이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통계치의 평균적인 스펙. 근데 통계치의 우리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좀 그 혼돈이나 그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평균 스펙과 최소 스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스펙은 분명히 이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이 맞는데 그럼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 정도가 안 되니까 은행 못 들어가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평균 스펙일 뿐이고 최소 스펙은 그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도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봤던 학점만 보더라도 제일 낮았던 학생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지만 2.96이었습니다. 4.5점 만점에. 3점이 안 되네요. 예, 3점이 안 되죠. 그 2.96도 은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 꼭 이제 평균 스펙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뭔데 좀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 스펙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전해드렸고 금요일에 어벤져스 특집으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게 네. 현대차가 공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금융권은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최근에 금융권 채용 규모는 어떤 편이었나요, 건쌤? 일단은 채용 규모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런 공채 폐지 이런 흐름이 네. 사실은 불가역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우리도 수시 채용 곧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도 물론 이제 학사 과정은 아니지만 해외 석박사 과정으로 해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단순히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산업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곧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으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은행, 카드사, 뭐 은행, 뭐 보험사 등등 다 포함해서 대략 한 4,800명 정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뱅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예, 그 저도 매년 그 이 채용 계획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그 뉴스나 그 은행에서 직접 발표할 때마다 이거를 그 엑셀로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최근 한 3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5년 이상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제가 최근 한 3년 정도 자료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렇게 이제 지금 TV 화면에 나올 텐데요. 보면 2016년도에 1,4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말이죠. 2017년도에는 2,200명 그리고 2018년 작년에는 3,500명 가까이. 요건 이제 7대 은행, 그 수협 은행까지 요렇게만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많이 뽑았죠. 네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우리 그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상반기 그 2018년 상반기에 채용을 했던 은행을 한번 보면요. 거기 이제 우리 표에 나오는 은행을 보면 기업, 신한, 우리 농협 그리고 수협은행까지 이렇게 이제 작년 상반기 뽑았던 이런 그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올해 상반기 뭐 하반기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뭐 기대를 하시고 지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최종 합격을 한다면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 합격을 이렇게 발표를 최종 합격 발표를 하면요. 그 최종 면접에 와서 학생들이 그 이제 제가 면접관이면 그 지금 혹시 이번 하반기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국민은행이라 그러면 국민은행 말고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최종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에서. 근데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합격하면 어디 갈 것 같냐? 그럼 당연히 국민은행 온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가 국민은행 면접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최종 합격 발표를 하면 국민은행에서도 합격하고 신한은행에서도 합격하면 이제 학생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한 군데는 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이 합격 포기 그러니까 연수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원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연수 참여 인원은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과거에 제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는 그때 100명을 뽑으면 그러니까 100% 중에 10% 정도가 연수 과정에서 빠집니다. 10% 정도가. 그런데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심화돼서요. 조금 더 심화돼서 100% 중에 한 20% 가까이가 연수 구원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 지금은 끝났지만 연수 중인 바로 지난 그 2018년 하반기 한 400명 정도 뽑았던 은행에 연수원에 있는 친구가 한번 찾아왔길래 지금 연수원에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다 포함해가지고 한 32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0명 뽑았을 때니까 이제 한 20% 정도가 빠져나갔다. 네. 연수원에서 한 그 정도 인원이 지금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좀 네.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에만 거의 3,5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뽑은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중복 합격해서 포기하는 좀 허수, 거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희망 고문 같은 게 될 수 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인사부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연수원에서 빠져나간 규모를 확인을 했었고 네. 그리고 모든 채용 계획 자체는 인사부가 단순히 지금 당장 채용해야지 필요하니까 채용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은행 상태를 비교 분석해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숫자를 채용 규모로 채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 이상 쌓인 인적 네트워크나 프로세스 이런 인적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숫자가 채용했다는 숫자보다 실제로 채용하는 숫자가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냐 뭐 취준생들 입장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애초에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기업에서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는 실제로 예비 합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양쪽 모두 선택하는 친구들이 빠지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기회를 박탈당한 혹은 면접이 겹쳐서 한쪽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비 합격 제도 이런 것들 도입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권 하면 채용 비리로 인해서 몸살을 앓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채용 시스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금융권 채용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건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2018년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핫한 이슈 자체는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AI 채용이 아닐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필기 제도가 좀 강화됐다. 네. 뭐 이 정도 세 개 정도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정함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 비리 사태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자진해서 뭐 블라인드 채용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필기 제도 통해서 공정함들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함으로 가기 위한 길인 만큼 좋은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가리니까 이제는 갑자기 안 보던 어학 성적을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자격 사항들을 더 가점 요소로 활용하겠다든지 혹은 경험 사항들을 가점 요소로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화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스펙화를 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우려 사항을 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가점 요소 없는데 어떻게 면접 봐, 어떻게 지원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면접 가서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기 자격증 자랑하는데 본인만 자랑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위축돼가지고 면접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좋은 측면, 즉 공정함으로 가는 길이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스펙화로 다시 한번 더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사항도 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뱅쌤도 어떻게 보셨는지 예, 금방 우리 이건 쌤 말씀해 주신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스펙을 보고 채용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채용이죠. 근데 이거와 반대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선호하냐 아니면 스펙 채용을 선호하냐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직접 그냥 딱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니까 네. 진짜 이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 또는 어떤 그 시대의 변화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현재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권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하지 않고 학교 전공 뭐 연령 이걸 다 기록하는 이런 은행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의견이 나뉘고 시대적인 변화의 추세라고는 하지만 이 과연 어느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 결국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작년 2018년도에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의 취업을 결정짓는 거는 필기 시험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주류 그 포인트가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농협은행도 그렇고 뭐 상반기 채용이 이제 곧 뜨고 또 떠 있습니다만은 필기 시험에 대한 준비 이게 작년부터 은행권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올해 은행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기 준비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018년도 채용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는 2019년도에 대한 채용 전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반기 금융권 채용 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뱅쌤이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저 매년 그 상반기 채용은 농협은행이 스타트를 자주 끊습니다. 네. 그 농협은행이 스타트를 끊고 뭐 기업은행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기업은행이 먼저 채용 공고가 나올 때도 있는데 올해는 여전히 이제 농협은행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이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이고 농협은행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은행들이 나올 수 있다면 상반기에 기업은행, 신한은행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순인데 국민은행까지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 이 일정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이제 3월 달 중순 되면 거의 채용 그 공고가 피크로 올라올 겁니다. 뭐 꼭 은행권 아니라도 뭐 정권이나 보험이나 이쪽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쪽 뭐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월 달부터는 우리 취준생들이 바빠지고 보통 이제 일찍 스타트한 농협은행은 뭐 필기시험도 조금 일찍 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그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필기시험은 4월 말에서 5월 초순. 네. 그 상반기 채용 일정이 완전히 끝나는 거는 6월 중순쯤 돼야 이제 다시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협은행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우리은행이랑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뱅쌤이 좀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은 최근에 제가 뉴스로 접했지만 하반기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반기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명, 400명 내지 규모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은행만 지원했을 때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회 박탈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은행들이 뜨진 않기 때문에 금융권이라는 포괄성을 갖고서는 여러 군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JB 우리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3월 3일까지 아직 서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삼정 KPMG도 3월 3일까지 M&A 분야로 지금 채용을 진행 중이고 신한 아이타스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연기형으로 3월 3일에 서류가 마감되니까요.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뽑았었는데 네. 올해도 좀 많이 뽑을지 뱅쌤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 아까 우리가 표를 한번 봤었죠. 네. 봤는데 2018년 하반 연간 한 3,5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건 선생님께서 그 은행권 말고 비은행권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면 약 4,800명 정도 작년에 뽑았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은행권만 보면 지금 한 3,500명 정도 되니까 2018년도가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가장 많았던 채용이 가장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중보 합격자라든가 예비 합격자 제도라든가 이런 좀 아쉬운 점을 우리 은행권에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면 그 우리 취준생들도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취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은행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도 채용 전망은 적어도 2018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보다 더 많이 뽑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은행으로서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네. 신입병을 너무 많이 뽑는 것도 이 2018년도 정도 수준이 된다면 상반기에 채용하지 않고 하반기에 채용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하나은행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왕창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명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뽑으면
한 200명, 200명 이래가지고 연간 각 은행들이 각 은행들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씩만 채용을 해주면 6대 시중은행에서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권쌤은 비슷하게 예측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뱅쌤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작년에 희망퇴직을 대거로 받았어요. 근데 그 규모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희망퇴직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기존 퇴직자들과 정년하신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퇴직을 하셨을 거예요. 희망퇴직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나간 상태인데 솔직히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나가면 아무래도 인력 수급에 있어서 좀 자금적 여력이 은행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지점에서 그렇게 희망퇴직을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현장에 있어서 입장은 실제 한두 명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본사 측이나 인사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 수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물로 여러분들의 인원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게 쌤들이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채용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반기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하반기에 많이 쏠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하반기가 확실히 다른 상반기보다 항상 매년 규모가 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가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상반기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둬야 되는 거는 준비는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준비돼 있는 거 아니야? 준비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그거는 취업했던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 나도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운 좋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가점 요소, 막 자격증, 스펙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더 해봤던 친구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필기를 간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스스로 체험해보고 면접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요소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하반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상반기에 채용을 꼭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굳이 하반기까지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잡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 우리 이근쌤 말씀, 지단하신 말씀이고 한 시즌이라도 빨리 취업하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하반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근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채용 규모만 보면요. 네. 그 예년 평균치를 이렇게 보면 약 4대 6 정도 또는 3대 7 정도로 하반기가 많긴 합니다. 그 작년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하반기 채용 때 그냥 나는 덤태기로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이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한 시즌이라도 빨리 취업해야 되니까 이번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 상반기에는 좀 취업 준비하다가 내가 스펙도 좀 만들고 하면서 상반기에는 지원 안 하고 하반기에 가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상반기 떨어질 각오를 하고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때 이제 하반기 지원하면 되니까 떨어질 각오를 하고 상반기에도 일단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100% 지당한 전략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시간의 안배를 좀 가지고 스펙이라든가 뭐 토익이라든가 뭐 또는 인턴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전략적으로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이제 은행권은 어쨌든 상반기부터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은행권 별로 이게 다 좀 특징을 다르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융권 이렇게 크게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아무래도 은행별로 그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것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공통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어학 점수는 이제는 거의 다 제출하라고 하는 취소로 되고 있고 자격사항이라든지 경험적인 경력사항을 쓰는 나는 거의 다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골고루 가져가는 게 맞고 다만 자격사항들 중에 어떤 기업에서는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가 하면 어떤 기업에서는 가점 요소로 활용되지 않는 은행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작년 기준에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뱅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채용 공고에
플러스에서 뭐 첨언을 한다면요. 그 지금 그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상반기에 채용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제 실제로 한 은행도 있지만요. 그게 농협원에 이제 스타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만약에 한다면 기업, 신한, 우리 이 순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한번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상반기 만약에 취업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한번 찾아봐야 되냐면 작년 하반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행들 기업, 신한, 우리 이 은행 지금 농협원 이제 끝났으니까요. 기업, 신한, 우리 이 은행들의 채용 공고 및 채용 공고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때 작년 하반기에 이 은행들이 입행 지원서를 적을 때 어떤 스펙들을 적었는지 어떤 경험들을 적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조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찾아봐서 아 내가 지금 이번 상반기에 만약에 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내가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나는 이 은행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포인트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지금 상반기 채용 이 예정이라고 했던 그 은행들 플러스 국민은행, 하나은행까지 이제 채용 공고가 뜰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원서를 낼 때 어떤 항목들을 적었는지 그 항목을 보고 이번 여름에 시즌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그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입행 지원서를 한번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본다. 또는 선배, 입행했던 선배한테 물어본다. 뭐 적었는지. 이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금융권 채용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필기 전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권쌤, 이번에도 필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전형의 기회가 폭이 확대되고 또 블라인드 채용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필기 제도는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필기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류 전형에서는 웬만하면 기회가 폭넓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필기 준비에 좀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NCS와 TESET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 만큼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막 하반기를 가겠다, 상반기를 좀 제껴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NCS, TESET 모두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서류를 쓰는 와중에도 필기 공부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백쌤, 이게 필기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그냥 뭐 문제집 사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험을 주기적으로 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기적으로 친다는 건 우리 학생들이 그 서점에 가보면 모의고사식 뭐 이런 그 문제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도 한번 봐볼 수 있고 또 책을 뭐 한 권 정도 사서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그 보는 이런 필기 시험 공부 방법도 있는데요. 이 은행권 필기 시험이 크게 그 한 영역이 NCS라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NCS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인데 이거 외에 한 가지를 굳이 더 꼽는다면 인적성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작년 하반기에 총 6개 은행 중에 이 그 NCS를 보지 않고 인적성을 봤던 은행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은행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나은행 이 필기 시험을 보러 간 학생들은 이제 NCS를 보지 않고 인적성을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하나은행 갔다 온 친구들한테 야 오늘 시험이 어땠냐라고 하니까 아 이거는 어떤 책으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 하나은행 준비하는 학생들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허황되다 그럴까? 뭐 좀 추상적인 소용이 없는 준비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선생님 그 하나은행한테 미안한데요. 하나은행을 준비하는 그 우리 취준생들한테는 인적성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할 필요가 정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NCS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NCS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2회독, 3회독 이렇게 제가 보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금융, 상식 이쪽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론적인 분야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안 나와야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인 분야가 나오니까 요 이론적인 분야는 매경 테스트나 한경 테스트 요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적절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신문, 뉴스 뭐 그리고 그것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보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는
꾸준한 공부, 이게 필기시험을 위한 가장 최적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스펙적인 부분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아까 뭐 권쌤이 가점 포인트들을 은행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 네. 어학 점수도 필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몇 점 이상이라고 하면 그 점수만 따면 따로 뭐 추가적인 그런 건 없나요? 더 많이 딴다 하더라도 그 점수만 넘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 일단은 어학 성적이 어떤 뭐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점수 이상이면 가점으로 활용한다 이런 기준도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고익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격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시험이 5월, 6월에 집중돼 있어요. 이미 뭐 신용분석사 시험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이 끝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겠다. 혹은 인턴 경험을 상반기에 녹여내기 위해서 지금 인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반기에 바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학 성적이 지금에서 상반기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스펙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토익같이 지금 성적이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좀 위험하겠지만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같이 말하기 성적인데 바로바로 시험을 보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이번 상반기에 지금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놓고서는 상반기에 돌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네. 있는데 은행권은 토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방송 직업 방송에서 금융 공기업 방송할 때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융 공기업 그때 제가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 편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금융 공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넘사벽 좀 퀄리티가 높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의 채용 설명회를 가보면 인사 담당자들한테 토익 성적은 일정 점수가 이상이면 만점입니까? 아니면 990점, 그러니까 최고점이 만점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합니다. 그럼 금융공기업들에서 뭐라고 이제 취준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면 고고익선이다. 특별한 점수에 따른 가점, 만점 구간 때는 따로 없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근데 그건 이제 금융공기업입니다. 근데 시중은행은요, 이 토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우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지금 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고익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달라서 어떤 은행은 850에서 900대 구간을 가장 만점으로 둘 수도 있고요. 이건 토익 적는 곳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토익 적는 곳들은 어떤 은행은 900에서 950대를 만점으로 인정하는 구간도 있고 이건 은행마다 다르니까 다만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각 은행별 정보를. 그러나 금융공기업이 고고익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보다는 시중은행이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시중은행은 어느 정도 선되면 굳이 990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그 점수 구간대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우리 선생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평균 스펙이 900점 대 언저리에 가 있으니까 좀 작게는 850, 좀 많게는 950, 900점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50 사이, 요 사이에 머물러 있거들랑 거기에서는 이제 토익 공부도 그 정도에서 맞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AI 면접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자소서를 쓴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정도 아웃풋을 냈더라라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AI 자체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치를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요소나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다 자소서나 면접에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 자소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냈던 자소서들과 음절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비교 분석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 주변의 선배들이 자소서 잘 썼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베낀다든지 인터넷에 떠도는 자소서를 보면서 베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AI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에서
우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어투로, 자신의 이야기로 솔직하게 담아놓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보는 얼굴에 그런 표정이라든지 제스처 아니면은 눈빛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평가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이나 생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녹화를 해보는 거니까 실제 내가 대화할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떠들 때 아니면 스터디를 할 때 좀 토론을 하면서도 녹화를 해봐가지고 내가 어떤 표정 습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 AI 채용이나 면접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화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금융권 채용에 대해서 2019년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쌤들의 신의 한 수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백 쌤이 먼저 해주시죠. 네, 2019년 상반기 그 은행권 취업 채용 스타트했죠. 농협은행 6급입니다. 농협은행 6급 3월 13일 날 서류 발표인가요? 그리고 3월 17일 일요일 날 필기시험입니다. 자, 스타트를 깔끔하게 지금 오늘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농협은행 필기시험 준비, 필기시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셉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이 반이에요. 절대 하반기만 바라보지 말고요. 상반기 도전하시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이건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냉장고 영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R캠입니다. 자동차 부품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주조원 1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니 모든 구직자 지원 가능하고요. 급여는 연 3,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3월 말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근무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오후 7시부터 2일 8시, 주야 2교대 근무 가능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네, 알루미늄 주조원 총 10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목한 팀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남의 날 행사는 봉제의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서현어페럴 사업장에서 참여하여 홈페이지, 원부자재, 고객, 거래처관리, 재고파악, 패션, 일러스트 업무 담당할 홈페이지 자료관리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급여는 월 180만 원부터 지급됩니다. 행사는 2월 27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강주고용센터 11층 상설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행사 당일 지원 서류를 지참하셔서 면접 복정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용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 시험 및 개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해외 영업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 수집 및 판매 전략 수립, 활동 및 실적 관리, 해외 거래선 관리, 해외 신규 시장 개척 및 고객 관리, 발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용제 대조 이상 학력으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찾고 있고요. 컴퓨터 분야 전공하신 분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어 능통자와 이동통신업체 경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 기간이 좀 촉박한데요. 2월 28일까지고요. 이력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해외 영업 담당자 한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으뜸병원입니다. 으뜸병원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일반 병원이고요. 임상병리사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또한 인근 거주자 하시는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이제 낮에 근무하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으뜸병원에서는 다양한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요. 우수사원 및 우수부서 포상, 장기근속자 특별보너스, 직원 식당 운영, 명절 선물, 건강검진 실시, 경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기간은 3월 5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임상병리사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세미 캐스터, 지난 주말이 또 2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잖아요. 아. 좀 어떻게 특별하게 보내셨나요? 아, 그렇게 특별한 날인지 몰랐는데. 지금 아신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2월이 끝났네요. 저는 주말에 조카들이랑 실내 놀이터를 다녀왔는데. 조카들 진짜 좋아하네요. 좋아? 네. 왜 대답이 안 되냐? 맞아요. 놀러 가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재밌었고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 힘들죠. 맞아요. 저도 옛날에 키즈카페 조카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그날 몸무게 재보니까 1kg 빠져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도 낮잠을 몇 시간 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 누가가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또 머리도 염색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따라오시죠? 이런 스타일 변할 때 약간의 뭐 신경의 변화가 있거나. 네, 왜 또 염색하게 되셨는지. 아, 좀 글쎄요. 너무 힘들어서 염색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아, 육아를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힘들어서. 풀기 위해. 또 봄맞이 염색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올 봄은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지. 갑자기 아, 올 봄에는 저도 이주현 기자님처럼 사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주현 아 신의 21일. 아 네, 신의 21일. 네, 이주현 기자님. 네. 아 둘이 함께 그러면. 네, 함께 찾아가는 걸로 해보고 싶습니다. 미팅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2대1로 해서. 네, 알겠어. 그러면 네. 저희가 한 봄 좀 지나서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사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검이랑 아, 사랑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시네요. 영어 네. 점검. 알겠습니다. 점검해봐도 됩니까? 네, 네. 점검해봐도 됩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해가 갈수록 공기업의 인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공공기관 입사를 기다리는 취준생들이라면 준비를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채용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131개 공공기관의 채용 일정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63.2%나 됐다고 합니다. 또 월별로 살펴봤더니 3월에 채용을 시작하는 기관이 22.1%로 가장 많았고요. 이에 이번에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공기업 이슈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이슈가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특징이 블라인드와 지역 인재, 체험형 인턴 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7년부터 시작된 블라인드 채용이 벌써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입사 지원서에 사진이나 출신 지역, 가족관계, 또 학력, 나이 등의 기재란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이에 블라인드 채용에 이어서 일부 공공기관이 별도의 서류 전형 없이 적격자 전원이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느 공공기관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빠르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인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사처 대리 말을 인용을 해봤더니 몇 가지 질문만 충실하게 작성을 하면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며 또 해당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던 취준생들은 더 간단하게 채용 절차를 겪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서류에서 나타나는 스펙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더 적절한 인재를 찾겠다는 건데 또 다른 스펙을 지양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익 기준이 700점 이상이면 모두 필기 전형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서류에서 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역시 고득점에 따른 등급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사부 차장을 말을 인용을 해보면 토익 점수가 만점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던 취준생들에게는 부담감이 덜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럼 면접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서 단계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면접 지원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는가 하면 필기시험과 다른 수험 변호 교부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면접위원도 외부 전문가를 절반으로 채워서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침은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그 공기업이라는 안정성의 장점이 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 규모는 좀 더 커지는지 어떤가요? 네,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의 21%가 지역 인원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정부는 해마다 3% 비율을 올려서 2022년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전체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역 인재라는 게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이 말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지역 인재란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학교 졸업 예정자나 또 졸업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주 혁신 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는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 출신을 21%를 선발해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그 해당 지역의 공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인턴형 이게 그 체험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턴 채용은 체험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체험형 인턴십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기업 업무를 좀 경험하는 그런 제도로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체험형 인턴이 미리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방학에 진행이 되고요. 조직 분위기와 직무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일부 기업은 인턴십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기도 하면서 해당 체험형 인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100여 명을 뽑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함이 되는데 해당 기업은 인턴 경험자에게 정규 채용에서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노렸던 취준생들이라면 체험형 인턴에 한번 먼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까요? 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서 홍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비리 적발 시 누구든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는데요. 김혁 한국남동발전 인력개발부 대리는 블라인드 도입 이후 평가자가 서류 전형에서부터 면접까지 지원자의 사적인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실제 면접관들이 받는 지원자의 서류에는 학력과 나이, 사진 등이 없는 자기소개서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내 부서장의 자녀가 지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은 통과를 했지만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블라인드 제도로 인해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채용 비리에 대한 뉴스는 올해는 정말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9일에서 10일 서울의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한 각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은 구직자들을 위해서 인사 꿀팁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필기시험을 강화한 점에 최창민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차장은 기술직은 전공 15개 문항 중에 9개 이상 못 맞추면은 과락 처리가 된다며 전공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험 문제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필기시험의 절반인 40개 예시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수험생들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면접을 보완한 기관도 있는데요. 손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 주임은 기존의 다대다 면접 이외에 토론 면접을 추가를 했다면서 이 지원자의 논리 전개와 경청 자세를 평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필기시험과 면접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공기업도 있었는데요. 한국남부발전은 지원자의 필기 성적과 합격자 평균, 면접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득호 한국남부발전 인사부 차장은 응시자들에게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탈락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서 다시 지원할 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 해가 갈수록 좀 얼어가고 있는 채용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일명 스트레이트 졸업을 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휴학 기준이 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학생들은 휴학을 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편인가요? 네, 요즘 대학생들은 슈어포털 사이트의 결과를 봤더니 대학 휴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학생 3명 중 1명이 휴학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휴학한 이유를 보면은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가 25%로 가장 높았고요. 보면은 사회 경험, 인턴십을 위해서가 24%로 2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봐도 휴학하는 가장 큰 배경은 구직 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많은 구직자가 가급적 졸업 내 구직을 마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유로 휴학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학자금 마련이라는 이유가 13%로 가장 많이 집계가 됐고요. 또 구직 준비를 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어서는 어학 준비가 10%, 해외여행이 9%, 또 남성분들의 경우는 군복무가 7%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외에는 뭐 진로탐색, 고시준비, 휴식기, 지쳐서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졸업과 휴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확인을 해봤더니 4년 제외 기준으로 휴학의 경우는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을 선택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는데요. 휴학생 3명 중 1명꼴이 최소 2학기 이상을 휴학한 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는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10%, 3년 및 그 이상의 경우는 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졸업까지는 평균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으로 소요가 된다라고 뽑은 비율이 56.2%로 가장 높았고요. 5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 21.1%, 6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은 9.7%, 또 7년 이상은 1.4% 순으로 차지했습니다. 네, 취업 뉴스 오늘도 고생해 주신 신서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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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